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도 교사들은 홀로 그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학교 안팎 어디에도 제대로 된 보호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민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교사를 신고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2017년부터 5년간 신고를 당해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교사가 8,413명에 달합니다. 올해 3월 PD수첩은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윤수연 선생님의 사연을 방송했습니다. 그 불안을 좀 눌러주는 진정제 같은 건데요. 지금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떨려서 먹었어요. 제가 죄인으로 검사님을 만날 거는 상상도 못했죠. 3학년 담임이었던 지난해 7월 윤 선생님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반 학생이 친구를 때리며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책상을 넘어뜨렸을 뿐인데 아이에게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겁니다. 아이들끼리 뭐 큰 다툼이 있거나 반이 혼란스러울 때 저희가 떼어놓을 수도 없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뭐 그 아이를 혼낼 수도 꾸짖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는 뭔가 소리를 다른 소리를 내서 아이들을 좀 빨리 진정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상을 넘어뜨린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어머님 생각하시기에 과했나 보다. 그 말 한 번이라도 그냥 해주라는 거죠. 저는 그냥 거기까지만 하셔도 다 그냥 취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써서 드릴 것 같아요. 그 검찰에. 혼자 해주시죠. 적당히 합의하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아동학대 고소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방송 넉 달 후 학교에서 다시 만난 윤수연 선생님. 검찰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이제 민사도 끝났고 형사도 끝났고 사건이 다 종료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뭐 교직원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도 되게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마음을 놓고 있었죠.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고 학부모는 불복했습니다. 학부모가 항고장까지 냈지만 지난달 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년의 다툼 끝에 아동학대 혐의를 벗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서울에서 초임 교사가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박수 받고 있던 시간에 막내 선생님이 교실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충격도 있고 겪었던 1년이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다 이런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 싸웠지 이런 것도 있고 아무것도 안 변했구나 하는 실망감도 있고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날 미안하기도 하고요 저만 살아서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마련한 교권보호대책협의회에 참석한 윤 선생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는 현행법이 문제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실 저만 피해를 본 게 아니고 저희 반 아이들은 담임선생님을 잃었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받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 신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가 남발된다고 생각해요. 8월 첫째 주 토요일 아침. 선생님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에서 가요. 윤수연 선생님이 아들과 함께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애도의 뜻으로 검은 옷을 입고 버스로 모였습니다.
초임 교사 사망 이후 주말마다 교사들은 광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열린 교사 집회. 전국 각지에서 4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5도가 넘는 폭염에도 윤수연 선생님은 자리를 지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을! 비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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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비전아! 2017년부터 5년간 신고를 당해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8,413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5%도 되지 않습니다. 6학년 제자의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다가 1년여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기홍 선생님. 전 직위해제 당하지 않았거든요. 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교육청 여러 번 들어가시면서 그런 선생님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문제되면 저도 같이 책임지겠다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하시는 노력들을 보여주셨어요. 교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직위해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용 선생님의 경우는 학생 지도 과정을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상의했기 때문에 상황이 달랐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너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생활교육 절차 매뉴얼을 학교에 만들었고 담임교사가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거, 이 정도 넘어서면 저희는 학년이 있으니까 학년 협의를 한 다음에 학년 지도를 하고 학년 지도를 넘어가면 생활교육협의회에서 책임져서 교육한다라는 걸 절차를 만들고 생활교육협의회로 넘어가면 생활교육 주체는 이제 담임교사가 아니라 교감선생입니다. 김기용 선생님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생활교육을 담임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해야 되는구나. 우리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학교에서 변화를 가져야 돼. 근데 지금은 비극인데 15년 차든 30년 차든 1년 차든 담임교사 맡으면 그 선생님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게 하는 체제예요. 문제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부모의 민원을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하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문제 상황이 만들어지면 일단은 먼저 일단 모여서 어떻게 할까를 이야기를 해. 그리고 교장이 풀어야 될 문제인지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맥락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학부모를 만나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교장, 교감, 앞에 있는 부장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흐름들을 집행을 하는 거죠, 교장이. 평교사에서 공모 교장이 된 지 3년. 그의 책상에는 교장 사용 설명서가 놓여 있는데 교권 침해 사안 시 바로 교장에게 알려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간 난독증에 좀 가까운 친구가 있었고 늘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담임선생님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은 좀 정밀하게 좀 검사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왜 선생님이 우리 애를 이상한 애 취급하냐고 교장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용기를 내서 학부모님께 교장실에 들락날락 자주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요 라고 전화를 했거든요. 뒤지게 혼났잖아요. 교장까지도 왜 우리 애를 그렇게 나쁜 애 취급하냐고. 도와주려고 하는 좋은 마음들을 받아들이는 분이 이제 다르게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결국 그 학생은 전학을 갔습니다. 관리자가 학부모 민원이나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면서 이 학교에는 지금까지 큰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장실은 늘 개방돼 있고 아이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힘든 어려운 친구들은 분리 조치를 한다. 근데 우리는 상담 선생님이 안 계세요. 작은 학교는 상담 선생님도 없어요. 근데 상담 선생님 안 계셔. 그럼 어디 가야 돼? 남아있는 인력 찾으면 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 교감이 그런 친구들을 돌본다. 그럼 그런 친구들이 오면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누고 어떨 때는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품어주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선생님도 돕고 옆에 친구들도 도울 수 있는 거죠. 지난 토요일 다섯 번째 교사 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 건지 일선의 선생님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럼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슨 힐링 캠프를 내라. 교원 연수를 실시해라.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보여주기식 방법일 뿐이고요. 정부와 국회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좀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교권 침해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생기부 기자 당황하기도 하면 학부모들이 입시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불복하고 오히려 갈등과 혼란이 커져서 학교가 제대로 교육할 수 없게 됩니다. 민원 대응팀, 그런 것은 솔직히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악성 민원을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교육당국은 여러 대책을 쏟아냈고 8월 17일에는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가 발표됐습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부의 고시에서는 정확하게 누가 분리하는지 또 누가 학부모를 소환해서 학생을 인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체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학교장이나 학교 교감 선생님들이 이런 분리 조치된 학생들에 대한 책임 있는 좀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시에 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저희가 고시를 믿고 그런데 아이의 핸드폰을 앞서 분리시켰더라도 아동학대로 다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저희는 변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실에서 키워낸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고 우리는 교실에서 사회화를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 권한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작용이 우선되지 않으면 저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써 5주째 토요일마다 수천 수만 명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서서 비로소 참고 참아왔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 요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내놓은 대책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참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교들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하나둘씩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겁니다. 한 초임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사회에 남긴 시급한 숙제입니다.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PD수첩에서는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현인가요제,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